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하자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갑은 자신은 이미 만 20세가 되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며, 우선 하자 치유랑 연결을 시켜 보시게 되면요. 도로교통법 82조 1항에서 18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 받았던 시점에 17세였었고요. 지금은 20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격 사유는 현재 보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2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자 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동그라미 1번은 하자 치유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현재의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 처분을 해줬던 것이다. 당시에 지금 20세가 넘은 지금의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 처분을 해줬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와버리게 되면은 A라는 처분이 B라는 처분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그라미 1번은 하자의 치유와도 관련돼서 논의가 될수 있고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2번 보시게 되면 당시 자신이 직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참석하여 각각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운전 실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자의 치유는 말이죠. 하자의 치유는 사후적 요인이 발생돼야 됩니다. 처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원래 있었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볼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적 요인이 하자 치유 문제인데 이것은 운전면허 처분 당시에 이와 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요인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하자 치유 사유로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관련돼서만 논의가 될수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갑에 대해서 현재의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충분히 적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얘한테 당시 시험 본게 지금 얘가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그냥 3년 전에 시험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게 되면 현재 갑에 대한 운전면허 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법 요건은 충족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동그라미 1번은 치유와 전환 모두, 동그라미 2번은 전환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처분의 하자는 치유 또는 전환되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타당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선요, 전환은요,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잘못 나온 게, 하자는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하자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전환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하자가 사후적 요인 발생에 따라서 치유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플러스 적법한 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하자의 치유고요. 하자 있는 행정 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법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의 하자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적법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 행정행위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입니다. 만약에 하자의 전환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자의 전환. 그냥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전환됩니다.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자를 이렇게 지우고 세모 하자로 바꾸는 거죠. 동그라미 하자를 세모 하자로 바꾸면 하자가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그렇다면 문제에서 처분의 하자는 치유 또는 전환되었는가? 이런 표현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처분의 하자는 치유 또는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항변은 타당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또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의 치유라는 것과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 해결 3페이지에 로마자 2번을 보시게 되면 하자 치유란 성립 당시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고 할지라도 성립 당시 밑줄 그시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위법성 판단 시 이코르 처분 시라는 겁니다. 위법성 판단 시는 처분 시다. 당시에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였다, 위법한 행정 행위였다 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는요. 적법한 행정 행위면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후적으로 음결된 요인이 보완되어 이것은 뭐예요? 사후적 요인 발생을 이유로 해서 사후적 요인 발생을 근거로 하자 치유 논의가 된다는 것이고요.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지한다. 밑줄 그시고 법적 효과입니다. 하자 치유가 인정되면 장래를 향해 지금부터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처음부터 처분 시점부터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효력 유지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하자 치유의 목적입니다. 하자 치유는요. 물론 그 효과가 소급해서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바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자 치유는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현재 효력이 있으면 그 효력을 유지시키자. 이게 바로 하자 치유지. 예, 그 목적이 만약에 적법하게 만들자 이것이 목적이라면 무효인 행정 행위도 역시 위법한 행정 행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하자 치유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옆에 CF 것이고요. 뭘 말하는 거야? 처사추변입니다. 처사추변.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하자 치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그 목적 자체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 치유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이미 다툼이 발생한 다음 상태입니다. 취소용이 계속되는 도중에 기존의 처분 사유를 즉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함으로써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다. 이미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와서 싸움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적법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자 치유라는 것은요. 싸움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링 위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이게 바로 예, 하자의 치유입니다.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상대방이 예, 싸움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등치를 키워가지고 아예 싸움을 예,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역시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판결시입니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역시도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판결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처분사유 추가나 변경이 된 것인가 또는 언제 하자가 치유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하자 치유의 사유가 발생해서 사후적 요인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후적 요인 발생 시점에 이미 하자는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아직까지 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가? 사후적 요인이라고 네가 말했다. 그 얘기는 처분 시점 이후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처분 시점 이후인데 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요. 하자 치유의 시간상 한계와 관련돼서 논의가 됩니다. 뒤에서 보시게 되면 하자 치유는 언제까지만 인정할 수 있냐면요. 예,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가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소송 제기가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 그때 발생한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쟁송 제기 전이기 때문에 싸움 발생 이전이라고 볼 것이고 싸움 발생 자체를 막아서 그 효력을 현재 취소 사유니까 유효하죠? 예,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직관적으로 하자 치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고요. 인정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근거는
행정 경제상 효율성 및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우선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처분이요, 그 처분 상대방한테 수익적 처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안 했습니다. 상대방 갑은요, 이유 제시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줬으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봐갖고 처분상 제3자가 그 처분을 다퉈가지고 효력을 제거시켜버리게 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처분 상대방에게 있어서는요,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적 처분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처분 상대방의 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해관계는 뭘까요? 처분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인데 처분상 제3자에게는 수익적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인근 주민에게 있어서 연탄공장 공장장한테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 중지 처분의 상대방은 공장장입니다. 상대방한테는 침익적이겠죠. 하지만 제3자인 인근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수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분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 보장은 3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의 보장은 항고성의 4유형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하자치유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경제 효율성입니다. 행정경제 효율성,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만약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봐갖고 취소 판결을 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청문 실시하지 않은 것만 갖고 위법성 인정하고 그리고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 철거 명령 처분이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처분 행정청은 다시 철거 명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다시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위법 사유를 지정해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철거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속력에 반하겠습니까? 위법 사유 지정한 동일한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외형상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위법 사유를 지정한 이상이야 더 이상은 완전히 동일한 처분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속력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속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관적 범위는요,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처분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객관적 범위가 뭐냐면 실체적 심리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라는 것이죠.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는 바로 청문 미실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법 사유를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처분과는 다른 처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내가 아니라 바깥에 위치해 있는 처분입니다. 외형은 동일해 보이지만 실질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동일한 처분을 다시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똑같은 철거 명령 처분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하냐? 이거죠. 그 말씀은 바로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입니다. 동일한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행정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유를 보시게 되면 사후에 하자 원인이 되었던 법률 요건을 충족하거나 굉장히 경미한 하자라거나 아니면 사후 충족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하자가 없다고 볼수 있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뭐냐면 이유 제시나 청문을 미실시했다 이런 것들은요, 사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유 제시를 합니다. 사후에 무엇을 합니까? 처분 시점 이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3번의 사후 충족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17세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20세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기존의 결격사유, 즉 흠결되어 있던 법률 요건이 지금은 충족된 것으로서 동그라미 1번 쪽에 해당한다는 것,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 여부. 이 인정 여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안에서 하자 치유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자 치유라는 법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행정소송법의 하자 치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법의 하자 치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그만일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 하자치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학설과 판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학설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행정경계 효율성 및 처분 상대방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이건 뭐죠? 하자치유의 취지였죠. 하자치유를 인정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하자치유를 부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엄연히 위협했던 처분이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하게 돼버리게 되면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 법률적합성 원칙.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협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래 위법했던 처분인데 이제 적법해지죠. 그럼 위법한 처분을 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자치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법률적합성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상 하자치유라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뭐라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밑줄 그으시고, 일정한 범위가 뭐죠?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요, 하자치유 인정이 되겠습니까? 상관없죠.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치유는 일정한 범위,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자라는 것이 바로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판례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행정행위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인정될 수 없겠죠? 하자인의 행정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이 안 되는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가려야 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가려야 된다는 판례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데 언제 되냐? 그것은 뒤에서 한계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자치유라는 법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렇게 시작하겠죠? 볼까요? 맞네요. 생각건대. 예, 생각건대. 행정경제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이건 뭐예요? 이건 하자치유를 긍정하자고 보는 견해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률적합성. 이건 뭐겠습니까? 하자치유를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쪽인데요. 이와 같은 양쪽의 둘둘의 이 법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제한적 긍정설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죠.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인정 여부. 인정 여부 첫 번째 문제점. 왜 이런 논의를 하는가? 행소법. 행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두 번째 학설. 학설은 전면적 긍정. 전면적 부정. 제한적 긍정. 판례는 제한적 긍정. 검토는 제한적 긍정.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한적으로 긍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제한 요건. 제한 요건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라고 부릅니다. 한계. 한계는 세 가지.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어떤 식으로 논의하셨었나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 여부, 행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전면적 긍정, 전면적 부정, 제한적 긍정, 제한적 긍정, 제한적 긍정, 한계, 사항적 한계, 실질상 한계, 시간상 한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자치유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비교하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을 때 이때 제한 요건에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 사항적 한계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있네요.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두 번째 절차상 하자. 결론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는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이는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절차상 하자는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는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치유의 사물적 범위와 관련돼서 사항적 관계 논의죠.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한 하자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자치유는 효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애당초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치유됐다 라고 해서 효력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뭐죠? 효력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깬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하자치유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처분이 있으면 이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는 이 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만약 이것이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법률관계도 성립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치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면, 없는 법률관계를 하자치유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없는 법률관계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깨겠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없는 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반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 무효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절차상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준이 뭐냐면 하자치유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절차상 하자는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하자는 항상 그 중대성이 인정되죠.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치유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으로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시게 되면 경미한 하자로서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의 권익 침해할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뭐한다?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하자는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치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사실 순서는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실체상 한계에서도 논의되고 판례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자치유를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 처분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려고 그 뭐 행정 편의상의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버리게 되면 이건 안 되겠죠. 효율성을 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바로 국민의 권익 침해입니다.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 없다.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중대한 하자입니다.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경미한 하자고요. 중대한 하자는 바로 내용상 하자입니다. 경미한 하자는 바로 절차상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답안지에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서 하자치유가 될 수 있다.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켜서 하자치유가 될 수 없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정의 청문서 도달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지만,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분, 청문,
도달 기간. 처분이 있는데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신입생 처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무슨 말이냐면 행정 절차는 신입생이어서 아직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입생 처지에 신고, 입법 예고, 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처분 절차, 지 행정 지도, 예 행정 예고, 신입생 처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심은 처분 절차입니다. 처분 절차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통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으며 세 번째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로서 수익적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시 또 중심은 뭐냐면 불이익 처분 절차입니다. 불이익 처분 절차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전 통지가 있고 그리고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냥 전치 절차예요. 그러면 제일 중심은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보시게 되면 의견 청취라고 해서 청문,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일반 처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니까 우선 변론으로 하고 그 다음 뭐 청문과 의견 제출. 청문은 정식 청문, 의견 제출은 약식 청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중심은 청문. 그러면 행정절차법의 중심은 바로 청문. 청문입니다. 그런데 청문과 공청회는요, 어떨 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법의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바로 요건입니다. 의견 제출은 어떨 때 적용이 되냐면요, 권익제한 의무부과 처분, 즉 불이익 처분에 적용이 됩니다. 청문 뭐라고요?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데 지금 식품위생법상 청문 절차라고 했죠.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 요건으로서 여기가 뭐라고요? 절차 요건. 절차 요건으로서 청문을 진행하는데 청문의 절차 요건으로서 청문의 절차 요건으로서 도달기간. 도달기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뭐죠? 이거는 이 처분을 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절차, 처분 절차입니다. 이 네모 전체가 처분 절차. 처분 절차. 이 처분 절차를 흠결하게 되면 이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흠결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절차상 하자. 이렇게 인정된단 말이죠. 이렇다고 했을 때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 처분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네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위법해진다.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지만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할지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인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밑줄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다. 아시겠죠? 권익 침해가 없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취유되었다라고 볼 것이다. 청문 자체도 경미한 하자인데 이것은 이 청문을 제대로 하기 위한 또다시의 절차 요건입니다. 여기서 다소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다면 도달 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요. 뭘 기억하시냐면 청문을 기억하시고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를 인정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 보도록 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음이 정당하다. 뭐라고요? 내용상 하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하자니까. 경미한 하자는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하자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니까 중대한 하자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니까 하자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실체상 한계 넘어가도록 합니다. 실체상 한계는 간단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모든 앞에서의 사항적 한계든 아니면 뒤에서의 시간상 한계든 예,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체상 한계입니다. 실체상 한계 보시게 되면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치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거 어디서 봤죠? 앞에서 제한적 긍정설 취할 때 우리가 이 판례 봤었는데요. 예, 같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실체상 한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항상 뭐냐면 경원자 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 경원자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경원자 관계는요. 바로 서로 외인수 같은 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은요. 이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를 한 명의 사업자만 선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갑도 허가처분,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 신청, 을도 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업자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행정청이 뭘 하냐면 갑한테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이냐면 하자 있는 처분이다 이거죠. 하자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을은 이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다투고 싶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하고 싶겠죠. 근데 엄연히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갑이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을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하자가 치유돼버리게 되면 갑이 여기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을이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경원자 관계에서는 항상 하자 치유가 권익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하자 또는 여기서 권익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항상 경원자 관계 문제로 나옵니다. 경원자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적법한 허가 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다. 예, 참가인들 이렇게 두 명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 원고 누구요? 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예, 경원자 관계에서는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 하자의 치유가 부정된다라고 보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상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계.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항적 한계와 관련돼 갖고는요. 사항적 한계에 관련돼서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라고 쓸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하시겠네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치유가 될 수 있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 유지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상 하자는 하자치유가 될 수 있고 이건 경미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에서는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경원자 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원자 관계에서는 항상 국민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한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계 보시게 되면 시간상 한계는 하자치유를 언제 인정할 것인가 즉 하자치유가 인정된다고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자치유의 예, 사유가 되고 있는 그 사후적 요인이 언제 발생했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자치유의 사유로 삼아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그 말씀은 예, 여기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고 예, 너무 밑에 있죠. 조금 위로 올릴까요? 예, 위에를 지우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심판은 소송보다 먼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순간은 항상 판결시가 되겠죠? 판결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1구가 나고 2구가 나고 3구가 나고 여기서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사후적 요인 1. 이거는 하자치유의 사유를 삼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기서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 요인 2.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여기서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 요인 3.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처분은 하자가 있었네요. 거기에 있는 학설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행정쟁송제기이전설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제기이전설이죠. 제기이전설. 두 번째 뭐 있나요? 행정소송제기이전설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제기이전설.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나요? 행정소송종결이전설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종결이전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게 되면 말이죠. 여기는 행정쟁송이고요. 여기는 행정소송입니다. 심판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행정심판이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행정쟁송제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심판부터 들어가니까 이걸 제기하기 이전 단계는 동그라미 1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동그라미 1에서 발생한 사유, 사후적 요인 이렇게 쓸까요? 사후적 요인 1번. 이거를 근거로는 하자치유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사후적 요인 2, 3을 근거로는 하자치유가 논의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소송 제기 전설은 여기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건 뭐요? 1번하고 2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 요인 1이나 또는 사후적 요인 2,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자치유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은 판결 시 이전에, 처분 이후에, 판결 시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유가 하자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사후적 요인 1과 그리고 사후적 요인 2와 그리고 사후적 요인 3, 사후적 요인 3, 여기까지 어디서 어느 구간에서 발생한 사후적 요인이든지 간에 하자치유를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늦어도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요, 불복 결정과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우선 불복이 뭔지를 봐야겠죠. 불복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이것도 불복이요, 이것도 불복입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청구도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도 전부 다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준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불복하기 전까지 존재했던 사후적 요인만이 하자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불복이라고요. 그렇죠? 불복이 아니고요. 불복. 그렇죠? 불복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하자치유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된 다음에 발생한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엄연히 위협했던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처분이 위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용재결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 치유되면 기각재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소송 제기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엄연히 그거 위협한 처분입니다. 취소 판결,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치유되면 기각 판결, 패소 판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행정쟁송 제기 된 다음에 발생한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하자치유를 인정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권 침해 즉 뭐예요?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실체상관계가 이 시간상관계를 규정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수 있는데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치유를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후적 요인만이 바로 하자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밑줄 그시고요. 부정한 수단,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지, 면허 취소 사유가 뭐예요? 면허 취소 사유. 면허를 왜 취소하죠? 그 면허가 위법했었기 때문에. 알겠죠? 위법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면허가 위법했던 사유는, 위법성 사유, 하자 말하는 겁니다. 하자는 그 이유로 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 면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 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에 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면허 취소 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김양기 교수님은요, 이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6페이지에 보시면 생각건데, 이건 이제 김양기 교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요. 행정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나 절차 경제까지 고려해서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까지 하자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깨게 된다. 즉 뭐예요? 상대방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청을 기망하는 경우까지 그 상대방의 법률관계 안정성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5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갑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문에서 우리가 갑이 주장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이제 20세 됐습니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은요. 내가 운전면허 받을 당시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정말 만점 잘 받았습니다. 이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자의 치유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유는 동그라미 1번이었다라고 했고요. 거기서 나 20세 되었습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17세였기 때문에 위법한 운전면허 처분이었는데 지금은 20세 됐으니까 사후적으로 뭐가요? 법률 요건이 충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 사안이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까? 무효인 행정행위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죠. 그렇다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권익침해 발생시킵니까? 여기서 적법한 운전면허 처분이라고 봐갖고 효력을 유지시키게 되면 갑에 뭐 권익이 침해됩니까? 아니면 갑 보고 갑한테 운전하게 해주면요 뭐 다른 사람들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도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뭐 행정쟁송이 제기돼 있습니까? 자기한테 수익적 처분인데 왜 행정쟁송을 제기하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죠. 엄연히 이것은 도로교통법 82조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아니라 내용상 하자입니다. 즉 중대한 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깨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 치유의 이론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용상 하자,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얘는요 형의 이름으로 사술로 운전면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친구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친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자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